네, 선데이 다음 시작합니다. 뉴엑스 엣지 딜레이. 딜레이 보라색. 딜레이 보라색. 오. 예, 오. 오, 얘 색깔 좀 특이하니 예쁘다. 보라색인데 연보라랑 그렇게 찐, 그렇게 찐보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 자, 여기 USB 포트 있고요. 여기 딜레이 타임 이런 거 있죠. 네. 그리고 디지털. 여기 디지털로 되어 있는 신호에 네, 레드 블루로 이제 아날로그랑 테이프 딜레이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믹스, 그리고 리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트로 되어 있고요. 네. 미니 코어. 미니 시리즈가 다 예쁘게 나왔는데 되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사용할 수 있게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70g. 거의 다 뭐 160g, 170g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누엑스 엣지 딜레이예요. 이게 유튜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모자. 그렇죠, 뭔가. 엣지가 쓰고 있는 그 털 모자. 어, 그거 그 해놓은 것 같아. 네. 유튜가 딜레이 많이 쓰죠, 공간계들. 딜레이 천국이죠. 네, 진짜. 왜 들어보면은 그냥 어, 그 공간 표현하려고 네. 엄청나게 뭔가 많이 쓰는 앨범들이 되게 많, 음원들이 그 많은데. 보노가 노래만 부르고 악기를 거의 안 하니까. 네네네. 그 세 명에서 그쵸, 채워야 되니까. 거야? 채워서 넣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그렇게 MR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 맞아. 복스 앰프. 막 몇 대 쓰고 하는데 다 스테레오로 연결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간감 엄청나게 네. 해가지고 네. 뭐 기타 막 스테레오뿐만 아니라 4개 있어서 네 개를 써갖고 막 돌리고 막 다 하니까. 연결을 많이 해놓더라고요. 네. 그 엣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유튜브 막상 보면 그렇게 이펙트 많이 쓰는 것 같지 않고 좀 어떻게 좀 괜찮아요. 또 깔끔하죠. 네, 깔끔해요. 왜냐면은 서로 막 지저분한 게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보노가 또 노래 또 노래 워낙 잘하시고 그렇죠. 네. 딱 중심을 잡고 가시니까 그 드럼하고 베이스가 엄청 잘하세요. 아, 그렇죠. 엄청 그쵸. 잘. 그러니까 조금만 쳤다. 각자 네. 거기에서 군더더기 없는 뭔가 무슨 뭐 아, 유튜브 진짜 대, 가사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가사도 아, 간결하고 멋있고 어, 시적이면서도 네, 네. 뭔가 사회적 있고, 사회정신도 네. 있고 네, 좀 와. 그럼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엣지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요. 노브 3개가 있고요. 네. 여기에 믹스, 리피트, 그리고 타임. 네, 그 간단하게 있네요. 그리고 네. 여기 이제 탭 스위치, 탭 뭐, 버튼이 뭐 있어요. 아, 여기는 오리지, 디지털. 디지털, 까만이 그냥 네, 디지털. 그리고 레드는 아날로그고요. 블루는 테이프 에코. 딜레이예요. 네, 테이프 에코 딜레이.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우선 디지털. 아무것도 안 걸려있는 디지털 딜레이를 먼저 가볼게요. 네. 얘는 좀 뭔가 스마트 탭 템포로 탭을 정리를 하면 진짜 디지털스러운 탭의 느낌이 네.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아, 얘는 바로 좀 빠르게 해볼게요. 오. 좋다. 믹스 좀 줄이고. 굿. 어, 그거 진짜 디지털스럽게 그 원음의 손실 없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딜레이 소리. 어, 그렇죠. 깔끔한데 네. 뭔가 어, 뭐 어 뭔가 허전하긴 하다. 그렇죠. 좀 뭔가 너무 깔끔해. 어, 너무 깔끔하니까 어 좀 더 좀 더 이렇게 나의 원음을 감싸줘야 플레이가 좀 편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깔끔하네요, 굉장히. 자, 이제 또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이제 레드로 가보겠습니다. 아날로그 딜레이. 아날로그 딜레이입니다. 좀 이건 좀 털이 붙어 나오겠죠? 예, 보스에서. 아, 그렇죠, 어, 그렇죠. 얘 BBD 칩을 오마주, 그러니까 그런 딜레이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어, 그런 사운드예요. 지금 좀 더 느리게 해볼게요. 최대치로 주면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요? 어, 예. 1? 1초? 오!
아, 이거 사운드 좋다, 이거. 좋다. 어, 진짜 아날로그. 사운드 좋다, 이거. 예. 숏 딜레이. 사운드 되게 좋네요. 오, 좋네요. 굿. 아, 이건 오. 되게 제가 진짜 좋아요. 좋네요. 이건 진짜 아날로그의 정석 느낌. 네. 자, 세 번째는요 테이프 에코인데요. 네. 얘가 좀 복고적인 디지털 방식으로 재현을 될까? 했답니다. 그 우리 보스 것도 했었잖아요. 그 스페이스 에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 거. 그거를 그럼 그 소리가 난다는 얘기인데.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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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초록색 달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이만한 걸 요만하게 줄인 거를 네, 맞아요. 했는데 그거를 그럼 따라 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게 될까? 그 테이프의 움직임도 네. 이 타임 룹으로 조정이 된다 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블루로 바꾸고 자, 가보겠습니다. 예. 어, 늘어지는 거 봐. 여기에 레드락을 걸고 예. 오. 좋다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야 진짜 좋다 계속 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타임 노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최대에서 봐봐요 자 아니 꽉 쳐주세요 이게 오 어, 이게 예, 네, 이게 이제 리피트를 좀 많이 해 놓은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오. 계속 나오네. 터져. 네. 리피트를 죽여야 되는구나. 네, 죽여. 리피트를 없애야 음이 끊기네요. 네. 자, 이거는 무한 피드백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곡의 중간 부분의 브릿지 부분이나 아니면은 마지막 부분이나 시작 부분의 어떤 인트로 아니면 아우트로 이런 데 효과 줄 때 라이브 시에 사용할 수 있게 뭔가 효과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배려를 했네요. 어. 근데 이렇게 기능 있는 딜레이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딜레이가 리피트 무한이 있는데 얘는 지금 테이프라서 네.
우와, 음 변화까지도 있죠. 늘어지는 소리의 느낌. 그거는 이제 필터링, 필터를 같이 하고 막 이렇게 뭐 미디로 막 이렇게 작업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라이브 때에 써먹어야지.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MTR 틀고 아니면 MR에 넣을 수도 있긴 하지만 하지만 기타리스트 입장에서 내가 이 소리를 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기타리스트로서 앞으로 쇼잉을 할 때. 네, 그럴 때 진짜 제일 좋은.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예, 그러니까 그이 조작하는 그 느낌. 이만한 스페이스 에코를 이만하게 만들었는데 만들었잖아요. 그거 엄청 아, 비싸잖아요. 미디어 그거 비싸. 20 얼마였어요, 그때? 근데 그거를 이걸 3분의 1에 쪼개 갖고 아니, 거기다 이거 집을 20 얼마 아니야. 이거 스페이스 이거 에코 엄청 비싸요, 더 이거. 비쌌어. 한 예. 40 하하, 와, 얼마 오, 더. 와, 60만 원, 70만 원 했어요. 오, 진짜 그러니까 비싸는데? 그거를 이거 지금 뭐야? 미니. 저 디지털 그쵸? 딜레이도 있고 아날로그 딜레이도 있고 테이프 거기다가 딜레이. 미니를 3개를 넣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조작이나 이런 게더 간편해. 이게 훨씬 어떻게 된 거야? 간편한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사운드 퀄리티적이나 그냥 우리가 듣던 소리니까, 그냥 딜레이 되게 괜찮다. 아, 싸구려 소리도 아니야, 예, 그쵸? 뭉겨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98,000원이잖아요. 에? 또 3개. 근데 다들 너무 정갈한 사운드. A급 A급. 딜레이. 이거 어떻게 해? 와, 이거는, 스페이스 에코보다 그러니까요. 훨씬 쓰기 편한데요. 와, 이거는, 스페이스 에코는 그걸 복각했잖아요. 그 헤드의 위치 뭐 이런 아, 걸 갖다 네. 하자고 뭐, 하나 키고, 두개 이렇게 키고, 끼고 세네 개개 키고, 끼고 뭐 있는데 그거 뭐 외워야지 뭐그 복잡하잖아요. 하나에.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이거 뭐 그냥, 안 외워도 되겠어요? 너무 간단하게 귀로 돌리는. 듣고 노브 돌리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끝내준다 같아요. 이거 진짜. 네. 자, 한 줄평 주시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페이스 에코 스페이스 에코 스페이스 아, 글씨를 줄여야 돼요? 아. 스페이스 에코 스페이스 에코 스페이스 그러니까 아하. 스페이스 에코 3개만큼 아, 여기 지금 역할을 하는 것 스페이스 같아요. 스페이스 에코가 에코 제일 좋은 거. 테이프 에코, 테이프 에코. 테이프 에코 테이프 에코가 제일 좋은 거. 스페이스 에코 네. 자, 그럼 저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98,000원 98,000원 저는 유튜브. 유튜브. 네. 엣지의 오케이. 손맛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엣지도 아닌데 내가 엣지 손맛이 나. 야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이건 좀 요거 눌러갖고 하셔갖고 스테레오로 빼면 진짜 좋겠네요. 진짜 진짜 좋겠어. 이 테이프 에코는 진짜 사용할 때 되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진짜 스테레오의 무조건 스테레오로 효과가 뽑으셔야 돼요. 완전 날것 같아요.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뽑은 네, 다음에 누르고 뽑으시면 돼요. 예, 이거 누르고 누르고 키면 끼면 돼요. 빨간색 하면은 스테레오가 되니까 TLS 쓰셔가지고 연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우 이거 이게 좋다. 얘네들이 뉴엑스 애들이 잘 만들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점수 꽝창 주면 안 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엣지 딜레이 몇대 몇? 9점. 9.5. 와, 진짜 많이 준다. 진짜. 진짜 많이 준다. 오, 이 테이프에코에 반하셨는데? 예, 이거 너무 좋아요. 그거 아까 이렇게 딜레이드 연주했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이게 복각을 제대로 못했으면 금방 끊겨요. 그래갖고 아, 그쵸, 그쵸. 레이어를 못 쌓아요. 그치, 그치, 근데 이게 그치. 무한대가 있어.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진짜 리피트의 느낌이나 예, 감도나 그게 너무 중요해. 레벨을 너무 잘 만들었어. 맞아. 맞아. 너무 딜레이 타임이 길면 또 하수야, 힘들어. 하수. 근데 진짜 여기는 1이라고 지금 딱딱 나와 예, 있잖아요. 그 끝이에요, 여기가 거기가. 예, 진짜 아, 딱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98,000원에 애들 좀잘 만드네요. 네. 예, 이거 뭐. 자, 오늘 누엑스 함께 엣지 딜레이. 진짜 엣지의 딜레이네요. 네. 그러니까. 딜레이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뵐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점점 날이 따뜻해지겠죠? 그렇죠? 네. 자, 따뜻한 날, 따뜻한 사람들과 기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